There's not much to do when all I can is thinking about you. Not doing well, don't know where you are, cause you're not here. It's been way too long. 오늘 첫 번째로 사용해볼 제품은 짠! 요 세럼인데요.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 이건 제가 요즘에 닥터 다음으로 매일 쓰는 제품인데 진짜 많이 썼죠. 요만큼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이게 제형이요. 엄청 촉촉하고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되게 잘 퍼진다고 해야 되나 얼굴에서? 진짜 되게 매끈하고 산뜻한 느낌이고요.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진짜 피부에 수분 전달이 되게 빠르다고 해야 되나? 진짜 피부가 온전히 이 수분감을 다 받아들인 그런 느낌이 드는 발림성이고요. 확실히 이 제품 쓰고 나서 속 건조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스킨케어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다음에 생얼로 저녁까지 있다 보면은 되게 건조하고 푸석해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저녁까지 있어도 당김없이 되게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눈가는 예민하니까 살살살 목에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진짜 흡수가 빠르고 끈적이지 않은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드려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오늘 화장솜에 묻혀서 세럼팩을 좀 해줄게요. 요즘 같은 환절기나 좀 많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는 좀 두세 번 레이어드를 해주거나 이렇게 세럼팩을 해서 좀 수분감을 꽉 채워주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 세럼 중에 좀 약간 실리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미끄덩한 제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화장솜에 좀 더디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팩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진짜 수분수분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세럼팩으로 활용을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붙여주고 진짜 여러분 메이크업 전에 팩 해주면은 화장 진짜 잘 먹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스크팩 해주듯이 이렇게 붙이고 한 5분 정도 기다려줄게요. 이게 여러분 화해 어워드 이관왕 세럼인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리뷰가 7,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속 건조가 심한 건성이신 분들이나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3월 한 달 동안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한 번씩 테스트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킨케어 중에 세럼을 진짜 많이 쓰는 편이라서요.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할 때 쟁여놓고 좀 넉넉하게 쓰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션은 제가 화장 전에 항상 쓰는 거. 너무 많이 짰다. 어렸을 때 제가 이마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맨날 이렇게 두드렸던 기억이 갑자기. 그 다음에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도 원래 집에 있을 때도 발라야 되는데 진짜 잘 안 발라요. 세안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목에도? 요즘에 또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제품들도 되도록 신경 써서 순한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또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은 되게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먼저 어퓨 컨실러. 이게 5호 샌드 컬러. 좀 어두운 컬러로 다크서클이랑 트러블 먼저 커버를 좀 해줄게요. 이것도 진짜 완전 바닥인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것들은 재구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아서 지금 재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좋냐면 색깔이 진짜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5호까지 나온다면 이게 엄청 어두운 색인데도 칙칙한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러운 톤이거든요. 피부톤을 되게 균일하게 잘 커버해주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오늘 파운데이션을 엄청 가볍게 갈 거라서 이렇게 먼저 커버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퍼프를 안 빨아가지고 그냥 쿠션에 있는 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찍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코렉터를 보라색으로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크서클도 왜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아무래도 제 다크에는 연어색이 아닌가 봐요. 좀 커버가 아쉽고 해가지고 약간 브라운 톤이라서요. 보라색 코렉터로 하면은 커버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균일하게 커버를 해줬는데요. 웬일이야, 이렇게만 해도 사람 됐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늘 파운데이션은 뭐 쓸 거냐면 짠! 여러분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써볼게요. 저는 21호 톤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로제 바닐라, 원 바닐라, 그냥 바닐라인데요. 원 바닐라가 생각보다 조금 밝죠? 중간 거. 저는 그냥 바닐라 이런 톤을 바를 겁니다. 왠지 그냥 손으로 바르고 싶은 제형이라서 이렇게 손으로 분포를 해줄게요. 이것도 그냥 아까 전에 퍼프에다가 발라볼게요.
미스트를 좀 뿌려서. 여러분, 어제 제가 피자를 먹고 잤더니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진짜 운동도 한 달째 못 다니고 있고요. 밖에 거의 안 나가고 진짜 외식한 지도 한 달가량 됐나?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약간.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요리에 취미가 없는데 최근에 진짜 요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피자도 막 맛있는 거 시켜 먹은 것도 아니고요. 진짜 냉동피자 있잖아요. 아니 근데 냉동피자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갈릭 소스 있잖아요. 피자 찍어 먹는 거. 갈릭 디핑 소스. 그거를 사놓고 찍어 먹으니까 진짜 다 맛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사재기처럼 마트 가서 식량 구비만 막 해놓고. 되게 괜찮은데? 제가 아마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피부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심하게 뒤집어질 때마다 피부과를 가거든요. 그렇게 피부과 약을 먹으면 피부 상태가 엄청 좋아졌었거든요. 요즘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속에서 뭔가 이렇게 광택감이 달라진 느낌. 이게 화면으로 느껴지나? 진짜 속건조가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요즘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오늘 커버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컨실러를 이 루나 거 요거를 좀 써줄게요. 이거 색깔이 좀 밝은 거라 가지고 왔는데요.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부위에 찍어줍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이 가디건, 골지 가디건 요즘에 유행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기장이 완전 작아요. 저 무슨 볼레로인 줄 알았잖아요. 완전 배꼽 다 드러나는 길이감. 영상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입지 밖에는 절대 입고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랫부분과 이렇게 연결감을 주면서 심지어 밝아졌죠? 이렇게 해줬습니다. 오늘 피부 웬일이야. 완전 좋은데? 그리고 파우더로 고정을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밖에 못 나가니까 진짜 짜증나는 게요. 활동량이 없어가지고 잠도 정말 안 오고 되게 얕게 잠을 자게 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사 가야 되는데 집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저 브이로그 하려고 막 카메라도 요즘에 알아보고 있거든요. 컴팩트 카메라, 그 유명한 유튜브 카메라. 할 거 너무 많은데 뭔가 딱 제동이 걸린 느낌. 그리고 왕브러쉬로 이렇게 해줄게요. 아 원래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운동 못 하니까요. 제가 7개월 하다가 진짜 한 달 못 하니까 몸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막판에는 제가 약간 다니기 싫은데 약간 꾸역꾸역 다닌 느낌이 있는데 진짜 한 달 쉬면서 아 운동의 중요성 진짜 운동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완전 보송하게 마무리 해주고요. 짠, 요거는 블러셔인데요. 클라뷰 어반 펄세이션 내추럴 파우더 블러셔 앙고라 핑크. 앞에 썼던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요. 오늘 약간 복숭아 같은 느낌으로 해볼 거라 이렇게 눈가에다가 먼저 무드를 한번 맞춰줄게요. 이게 약간 흰기가 있는 블러셔라서 이렇게 눈가에 해주면 되게 화사해지는 것 같네요. 이거 그 색 같다. 약간 토끼 귀 색깔? 토끼 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눈두덩에도 살짝 지나가 줄게요. 그 다음에 눈썹을 짠! 이걸로 써줄게요.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브로우 펜슬. 이게 털 없는 쪽에도 되게 잘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살짝 무른 느낌이 있어서 발색이 엄청 잘 되거든요. 저처럼 눈썹 모양을 완전 다시 잡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1차적으로 대충 그려주고 그 다음 아나스타샤 이걸로 약간 세밀한 데를 잡아줄게요. 이걸로 눈썹 앞머리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살려서 그려줄게요. 짠, 이렇게. 오늘은 좀 화사하게 할 거라서 이 아리따움 제품, 이거는 아이돌 브로우 마스카라 내추럴 브라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꼭 여기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좀 채워줘야겠다. 그리고 브로우 케이크.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 쉐딩은 이거 이글립스 슬림핏 쉐딩 진저 슬림핏. 약간 회브라운 색깔? 눈썹 앞머리를 한층 더 자연스럽게. 맞다 여러분, 저 머리 잘랐는데 티 나요? 이거 허쉬컷 한 거거든요. 자른 지도 한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진짜 사진 보다가 꽂혀가지고 미용실 가서 허쉬컷 잘라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머리가 상해가지고 끝부분이 좀 날리면서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고데기 항상 하니까 상관없다고 잘라달라고 했는데
약간 레이어드 컷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이 안쪽 부분을요, 안에 부분을 뭔가 좀 쥐파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게 많이 숱을 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숱을 쳤는데 머리가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 좀 풍성해 보이는 느낌. 봄이라서 좀 산뜻하게 즐겨보려고 머리까지 자르고 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턱 쉐딩은요, 잉크 브이 쉐딩 아몬드 브라운 이렇게 턱 쉐딩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쓸 섀도우는 이거 에뛰드 하우스의 태양계 여신,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제가 복숭아 색깔을 고르다 보니까 이 컬러가 가장 복숭아스러워가지고 이런 컬러? 좀 발색이 진하기 때문에 은은하게 발라볼게요. 색감 너무 예쁘다. 아까 바른 블러셔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뒷부분까지 넓게 넓게 펴서, 그리고 언더에도요. 이거를 블러셔랑 오늘 같이 쓸 거니까요, 이 뒷부분도 이렇게 은은하게 좀 이렇게 해줄게요. 약간 볼 쪽이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오늘 팔레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팔레트인데 진짜 예뻐요. 짠! 요거 블랭크 제품인데요, 진짜 완전 봄봄스러운 색깔들이 12개나 있어가지고 색상 활용하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요 컬러를 써볼게요. 발색도 완전 잘 돼요. 요런 컬러 이렇게 총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좀 더 깊이감을 줄게요. 언더도 끝부분에 이렇게 뒷부분만 깊이감을 줍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펄 제품이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고급스러운 게 많고, 제가 이거 애교살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예쁜데 어떤 걸 쓸까요? 여러분, 오늘은 요거를 써주도록 할게요. 약간 오렌지 골드 느낌이거든요. 엄청 쉬머한 제품인데 이런 색깔 진짜 예쁘죠? 이걸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로 좀 세밀하게 잡아줄게요. 오늘은 좀 앞뒤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런 색깔. 요거 애교살에 바르면 되게 볼륨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예전에 찌위 애교살 섀도우로 유명했던 제품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근데 색감은 좀 더 오렌지스럽고. 너무 예쁘다, 색깔. 그 다음에 브라운 색깔 아이라이너로요.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쉬머한 브라운 컬러. 이런 컬러. 요거랑 이렇게 두 개만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걸로 라인 스머징 해줄게요. 지금 꼬리를 아예 안 그렸는데 고민 중이에요. 그릴까 말까.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에서 브이로그를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많이 기다려주시겠다고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하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올해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다 이렇게 되니까, 애꿎은 날씨만 엄청 좋고. 이렇게 라인을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마스카라는 이 에뛰드 하우스 진짜 오랜만에 컬픽스 이거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 해줬고요. 그리고 언더래쉬는 이 클리오 브라운 컬러로 해줄게요. 짠!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완성. 입술 첫 번째로 요거를 써볼게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리얼 듀드록 벨벳 립 페이드 코랄이라는 컬러인데, 밑에 돌리면 이렇게 물감처럼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색깔입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두드려주고 태양계 여신을 블러셔로 좀 더 이렇게 눈가에서 퍼져나오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써볼 건데 이니스프리 제주 컬러피커 벚꽃 루미나이저. 진짜 되게 벚꽃스러운 느낌이다. 일단 이거를 눈 앞머리에요. 진짜 완전 화사해지네요. 진짜 예쁘네요. 색깔 아이라인이 좀 지워졌다 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그려줄게요. 여기 입술 산에도 그리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피부가 텁텁해 보이지도 않고요. 진짜 광나는 느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마에도 살짝 해줬어요. 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이거 입술에 좀 더 발라줄게요. 좀 은은한 것 같아가지고 중앙에다가 이거 여러분 손으로 바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진짜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은은하게 빛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뭔가 피부 속까지 수분이 좀 채워진 느낌이라서 피부 표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There's not much to do when all I can is thinking about you. Not doing well. Don't know where you are. Cause you're not here. It's been way too long. If I could lay down beside you, I would, I would. When nothing really matters, that's all I wanna do. I hope that you're safe and